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스페타시스 오늘 어떻게 됐어요? 3만원을 넘겨놨습니다. 3만원을 또 넘겨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추세 보시면 됩니다. 추세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 꾸준히 드렸었죠. 지금은 3만원 지켜주고 저점 끌어올려 주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3만원은 어쨌든 간에 지지와 저항, 즉 라운드 피겨의 변곡점 구간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쭉 밀렸다가 추세 전환시켰죠, 요날. 그리고 고점 저점 만들면서 다시 한번 어디를 35,000원을 시도하러 가줘야 됩니다. 예. 시도하러 가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시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뭐가, 지금 뭐 반도체가 어쩌니 저쩌니 의미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지금은 유동성 장세는 맞아요. 100% 유동성이 풍부한 것 맞습니다. 보실래요? 유동성? 이 정도면 풍부하죠. 아니, 이땐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땐 다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니, 에코프로 BM. 그거 말고는 뭐 시장에 뭐 유동성이 있었나요? 코스피 쭉 가면서 터지죠? 예?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죠? 주가 빠질 때보다 더? 지금 유동성 장세가 맞아요. 그치만 똑같은 게 하나 있죠. 수급 어떤 현상?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있다. 예.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계신, 많이 보셨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쏠리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니까, 아, 뭐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뭐 종목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빌빌거리는지는 알 수가 없네. 응? 종목들은 왜 이렇게 빌빌거리는지는 알 수가 없네. 왜 알 수가 없다? 에코프로 버티, 두산 로보틱스, HPSP. 얘네들이 돈?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다 빨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 이렇게 장이 이렇게 계속 올랐는데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이걸 분석하려 들면 안 됩니다. 분석의 의미가 없는 구간이에요. 예전에 에코프로비에 엄청 올라갈 때 증시가 엄청 올라가죠. 너도나도 돈 벌었다 얘기 나오죠. 근데 어때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다 같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다 같이 안 올라갔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 지들만 올라갔잖아요. 포스코 그룹주들하고. 근데 지금은 그와 같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엔비디아, 뭐 이스페타시스가 좋은데 왜 못 가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에서 살짝 관심 밖에 있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 잠깐 이 이스페타시스가 시장에서 잠깐 밖으로 멀어져 있구나 라고 하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그럼 시장의 중심은 어디인가? 내가 시장의 중심을 알아야겠다.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가 어디예요? 뭐 신규주가 될 수도 있고, 뭐 한동훈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로봇 관련주가 있을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딱 정리해드리잖아요. 3만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셔라. 그리고 저점 높아지는 추세 계속 끌고 가주는지 보셔라. 응? 끌고 가주는지. 그런 다음에 어차피 추세는 돌려놨으니까 요 구간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단순히 얘가 이루고 있구나가 아니에요. 응? 단순히 얘가 이루고 있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 구간이 변곡 점이 되는 이유, 이 부분을 꼭 잘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주도 업종, 주도 섹터에서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저희 여러분들 트렌드 절대 놓치지 않게, 예, 트렌드 놓치지 않게끔 안내 드리고 분석해 드리고 수익 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